네, 지금 보신 대로 성매매 특별법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위헌 심판문을 제정했는데요. 이걸 두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. 네,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법률 재판 제청을 법원에 직접 신청한 성매매 여성을 송찬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성매매 여성 42살 김모 씨. 청량리 집창촌에서 일하는 김 씨는 성매매 특별법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로 인권을 내세웁니다.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아무리 저기에도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건데, 이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? 저희도 사람이에요. 법원이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한데 대해 희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. 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가씨들이 생계 유지를 한다면 저 혼자 희생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서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. 한 숟갈의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아가씨들이거든요. 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돼요. 몇 번을 잡혀가고 몇 번을 벌금을 내도 저는 일을 해야 되고.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성매매법 생기고 나서 일이 많이 터지잖아요. 차라리 이걸 더 살리고 초등학생 그런 유부녀들 그런 성폭행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. 김 씨의 활동은 성매매 업주 모임이 지원해왔습니다.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수입이 줄어든 업주들이 김 씨를 내세워 특별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